제가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할 때 선생님 감사해요 하면서 배꼽 인사하고 나갈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 치료해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이곳 세브란스 소아과에서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케어도 함께 해주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혈액종양과 파트에서는 병원 학교 또 완화치료, 완치클리닉을 통해서 환아들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돌봐주고 질병의 치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선생님같이 따뜻한 치료자, 따뜻한 위로자로 함께 아이들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멘토와 백업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교수님, 입원 전담 교수님, 상급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보다 경쟁력 있는 소아과 의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교수님들 아래에서 보다 폭넓은 소아과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 소아신경과는 국내 몇 안 되는 소아 전문 내파실이 따로 있고 성인보다 검사 진행이 어렵지만 이제 소아만 전문적으로 내파 검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소아과의 최신 지경과 심지어 성인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의 시작을 이곳 세브란스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살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렴풋이 그 선천성 심장 기형 있는 환아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아 심장과가 잘 되어 있는 세브란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아들이 세브란스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 심장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다든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환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는 다음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받기보다는 나누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브란스는 이런 의료 나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리더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우리 소아과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섬김, 베품, 나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이자 아들을 키우는 엄마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챙겨서 보내고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텀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고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저의 천직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신생아과는 고위험 산모의 분만에 참여하고 있고 1k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들을 2kg까지 건강하게 키워서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 아노말리 있는 환아들도 외과적인 백업이 잘 되어 있어서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아이들의 의사로서 또 엄마로서 치료하고 잘 지켜줍니다. 이번 전담이 교수님들과 또 교수님, 펠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6시 칼퇴 그리고 24시간 오프가 보장되고 있어서 오픈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
행위와 육아를 같이 하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 없이 일단 지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소아과 교실 주임 교수 이준수입니다. 저희 세브란스 소아과는 다양한 브랜치를 갖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소아과와 강남 세브란스 소아과, 일산 보험공단병원 소아과랑 용인 동백 세브란스 소아과 다양한 브랜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파견을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환자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최우수 연구자한테 주는 화이자 의학 대상을 받으신 교수들이 세 분이 현직에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과나 어느 교실을 대상으로 봐도 한 교실에서 세 분의 화이자 의학 대상을 배출한 교실은 없었습니다. 저희 교실은 세 분 다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가진 교수님들 밑에서 탁월한 연구 역량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지향하는 스페셜한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양하고 그에 따른 입원 전담 전문의들을 지향하고 그 지역에 리더십 있는 소아과 전문의를 육성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아주 잘 맞는 저희의 수련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저희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서 부디 우리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